안녕하십니까. 제2경춘국도 노선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춘천시 안보단은 높고 가평군 안보단은 낮은 국토부의 절충안으로 합의점을 찾은 건데요. 춘천과 수도권을 26분 만에 연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강원 북부권역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제2경춘국도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협의회.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노선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절충안에 합의하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노선은 기존 경춘국도 북쪽과 가평 자라섬의 북쪽을 통과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가평군청 북쪽으로 우회하는 가평군안과 남이섬 아래를 지나가는 춘천시 안의 절충안입니다. 남양주 금남분기점에서 춘천 안보리까지 총 길이 33.6km, 26.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고 나들목은 출발점과 종점을 제외하고 세 곳에 설치됩니다. 사업비에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사업비와 주민 의견, 환경 등을 검토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노선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의 혼잡을 해소하고 철원과 화천, 포천과 파주 등 강원 경기 북부 지역 연계망도 개선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곳은 경춘국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구간입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이 이 일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가 끝나는 안보리에서 강촌까지 교통신호 등을 개선해 남양주에서 춘천 시내까지 진입시간을 30분대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에서 서면대교를 거쳐 용산을 잇는 구간을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최대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도 연결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춘국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 완공 예정 시기는 2029년. 총 사업비는 1조 8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을 단위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노선은 실시 설계가 시작되는 내년 이후에 확정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